이 암 환자들은 그냥 항암만 맞아도 혈당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억제하게 해서 뭐 부신피진, 호르몬제 네. 이런 거에 부작용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 혈당 관리, 오버되는 혈당은 다 누가 좋아하냐? 암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재발되지 않으려면 일단 당 수치부터 낮추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는 그럼 이제 직접 그 작가님의 이제 실제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 네.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백혈구가 네. 또 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WBC가 백혈구, WBC 백혈구, 네. 네. RBC 네. 적혈구, HB 네.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뉴트로필 NEU 네. 호중구 그 다음에 림파구 LYM 림파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CHOL 네,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네, HDL 좋은 콜레스테롤 TG가 중성지방 그 다음에 간수치가 GPT GOT, 그 다음 ALP, 다 간수치 항목이에요. 그 다음 ALK, 이거는 그냥 간수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장수치는 BUN,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냥 VITD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VIT, 대문자 D. 비타민 D, 또 하나는 NK세포 활성도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표준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신 분들은 소변 pH 소변 검사도 추가를 하나 하시면 좋아요. 네. 소변의 pH를 알아보는 거. 네. 자, 요거를 가지고 표를 만드세요. 이 항목으로 3개월마다 또 지금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은 거의 3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종양표지자도 CEA, AFP, 그다음 CA19-9, 네. CA125 이런 거 해당되는 거 표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 수치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의 변화, 추이의 변화. 네. 아, 그 다음에 혈당이 있네요. 혈당, 네. 글루코즈, GLU. 이렇게 해서 꼭 표로 만들어 오시는 분들은 네. 제가 더 상담을 친절하고 네.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양식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에 네. 수치 네. 입력해서 작가님 딱 가면은 너무 좋죠.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 결과지를 보고서 한번 작가님 네. 수치가 어떤 상태고 정상치가 어느 정도고 네. 만약에 그 수치를 뭐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뭐 네, 나갔을 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소개해 줄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8월 5일이니까 제가 19년 6월에 수술을 한번 했고 네. 마지막 치료 후 1년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보충제를 별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충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그때는 이제 그 중요성을 몰랐군요. 네, 그때 식이요법만 했을 당시였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 거가 일단 백혈구 네. WBC가 5.48. 네, 네 좋습니다. 5.48. 4에서 10이 정상치인 거죠? 네. 가장 이상은 한 5.5에서 6.5. 그러면 면역력이 아주 좋은 상태. 네. 이건 올라왔는데 네. RBC가 네. 적혈구가 3.84밖에 안 돼요. 이거 왜 4부터 6이 정상인데 네. 한 4.5 정도 와야 되는데 약간 떨어져 있죠. 네, 그쵸. 이건 이제 항암제가 골수 손상이 오면서 네. 적혈구 관련 수치들이 잘 늦게 올라와요. 네, 근데 네. 이런 거는 이제 보충제를 쓰면 한 달 만에도 올라오는데 네. 그때 제가 조금 부족했네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4에서 6이 정상치라고 하니까 약간 수치가 0.16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 0.16 괜찮죠. 차이 괜찮은 거죠? 이 정도는 네. 거의 정상이라고 봐야죠. 네. 더 이상적인 정상은 아직 아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로필 호중구가 53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상의 중간 범위면 좋은 거예요. 제가 임파구가 37, 네. 15에서 40.
아주 좋은 거예요. 37 정도가 아주 이상적이고요. 네. 호중군은 한 조금만 더 내려와도 좋아요. 제 pH는 8이었네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네. 너무 야채를 많이 먹은 거예요. 네. 조금 줄여도 되는, 조금 나쁜 거를 또 네. 먹어도 되는 pH 8. 네, 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원래는 5였거든요. 5에서 네. 8로 올린 거는 네. 환골 탈퇴. 오. 엄청 내 자신을 변화시킨 거고요. 그 이게 5에서 8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12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는 그런 없는 건 거죠?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무조건 모든 사람은 5에서 8 사이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5에서 8 사이여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암 환자는 5, 5가 많다는 거예요. 5, 5.56. 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거는 네. 사기 암 환자는 네. 단백질하고 알부민을 체크해야 돼요. 프로테인, 네. PRO로 시작하는 거 프로테인. 네. 그거하고 알부민, 네. ALBU. 네. 그래서 알부민. 요게 이제 정상보다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지금 암에만 영향이 다 쏠리고 정상 조직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좋은 프로테인과 영양요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사기 분들은 특별히 네, 더 챙겨야 특별히 되는 수치다. 챙겨야 네. 되는 수치가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 네.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네. 특히 체중이 많이 급격히 떨어져요. 10kg씩 막 한 달에 암이 막 자라날 때 10kg씩 빠지거든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항암을 해봐요. 못 먹죠. 네. 네. 흡수가 안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질병 예후를 예측하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가. 네. 6.6에서 8.3인데 저는 7이니까 아주 네. 좋죠. 오, 네. 네, 알부민도 3.5에서 5점인데 4니까 전 좋고요. 그 다음에 GPT, GOT도 40 미만이면 되는데 저는 20이 11 와, 정상. 네. 근데 이제 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91이었어요. 네네. 200 이하여야 되는데 네. 뭐 간신히 경계에서 조금 지켜냈는데 HDL은 예, 53, 예, 60 이하면 좋습니다. 40에서 네. 60. 근데 제가 TG, 중성지방이 네. 275. 이거 초과. 네, 완전 초과죠. 네. 왜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그때 8월 달이었잖아요. 네, 8월 네. 검사잖아요. 이 당시에 네. 제가 복숭아랑 과일에 아,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 맛있는 사과 하나, 복숭아도 막 하나도 먹고 네. 제가 좋아하는 커피나 빵, 떡, 과자 못 먹으니까 네, 네. 그때 과일에 손을 많이 댔어요. 과일을 끊을 수 없고 그냥 모든 만족을 과일에 얻을 때였어요. 네, 네, 그럼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275.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근에 검사한 거는 네. 제가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노말이 150 이하여야 돼요, 중성지방. 그럼 과일을 안 드셔서 떨어뜨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과일을 그렇게 먹지 않아요. 아, 조각조각 먹습니다. 네,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총 분량이 정말 사과 하나 정도의 분량이라면 사과를 한 반 개를 먹었으면 나머지 분량은 딸기 조금 네. 요즘은 딸기 네. 조금 뭐 네. 요즘 천혜향도 엄청 달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조금 네. 하나를 다 먹으면 다른 과일을 포기해야 돼. 좀 생각을 하고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275. 그 당시에 좀 살도 조금 더 지금보다 한 1, 2kg 더 쪄 있어.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네. 탄수화물 당 과일 당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가는데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혈액이 네. 이제 껄쭉해지는 거죠. 아~ 네. LDL만 나쁜 게 아니라 네, 네, 네. 중성지방이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글루코스 혈당이 112 100까지가 정상인데 네. 112 오버됐죠. 네, 네. 이건 뭐냐, 과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는 뭐 당뇨가 아닌 이상 네네. 요 정도는 뭐 10, 20 정도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즈음에 뭘 많이 먹었냐에 따라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 암 환자들은 그냥 항암만 맞아도 혈당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부신피진 호르몬제 네. 이런 거에 부작용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 그러니까 혈당 관리. 오버되는 혈당은 다 누가 좋아하냐, 암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재발되지 않으려면 일단 당 수치부터 낮추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는 네. 나와의 싸움이죠. 네. 내가 뭘 먹었냐, 빵을 먹었냐, 떡을 먹었냐, 과일을 많이 먹었냐. 채소과일이 요즘 굉장히 많이 그쵸. 유튜브에 나오고 네. 있는데 원 없이 먹어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정상인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암환자는 과일도 제한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치가 좋은데 네. 그 몇몇 수치들이 좀 이제 이상 네. 수치를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당시 식단은 어땠어요? 이 당시 뭐 과자, 커피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셨죠? 네, 안 먹었죠. 이 당시 식단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제가 네. 과일 위주의 식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채도 먹는데 네. 그 만족감을 과일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네네. 네, 얻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먹던 과일 양의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지금은. 아침에도 사과 몇 쪽 이렇게 네. 먹는 거지. 네. 예전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 사과를 하나를 다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단 사과를. 그리고 점심엔 또 복숭아를 먹고 여름이니까 포도를 한 송이를 다 먹었겠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는 안 돼요, 여러분. 과일을 한 개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나 분량으로 따져서 그거로 사과도 조금, 딸기 조금, 뭐 블루베리 조금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한 끼에 다 드시면 안 되고 네. 사과의 한 3분의 1이나 반 분량을 좀 나눠서 간식처럼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수치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네. 제가 원래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수치들이 조금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 저는 TPO 항체라는 게 지금 10에서 16까지 정상이면 39.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150까지 높았어요. 그 1년 전 검사에서는 네. 150이었는데 이 항체를 낮춘 거예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식단과 보충제 요법을 꾸준히 써주면 이제 나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